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편한 사람과 대화 또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때는 책을 읽기도 하고 취미를 바꿔가며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며 그 핑계로 편한 사람과 술도 많이 먹었더랬죠. 몸을 망치는 것은 둘째치고 당시에는 술이 어찌 그리 맛있었던지요? 저는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현재라고 해야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 둘은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아내 전에는 친구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기계 종류가 옆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기계도 여러 가지였는데요. 일에 따라 취미에 따라 종류도 바뀌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아닌 관계로 침묵을 유지하기에 너무 좋았더랬죠. 대화가 많아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요함이 힐링이었고 휴식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기계에 미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에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유부단 한 성격이라 이게 좋으면 여기에 저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재는 수타소바에 빠졌다고 할까요?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계인데 컴퓨터의 편리함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큰 화면에 의존하던 제게는 스마트폰은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화가 끊긴 시간이 어색해서 못 견뎌디던 젊은 시절에는 억지 이야기도 했지만 현재는 지인이 있을 때나 혼자나 침묵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상 설명을 쏟아내야 하는 직업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입을 닫고 있는 것이 금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은 나를 낮추는 일 같기도 합니다. 한없이 낮추어 상대방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일대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비로소 듣는 시간이 흐르고 보면 언어의 순기능은 침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뒤돌아보니 젊어서는 치기 어린 맘에 현재는 교만함으로 시끄러운 팔불출 상태인데요. 조용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저한테는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침묵과 대화는 둘 다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